한 문장을 볼까요? 그래서 그는 death as the penalty, penalty로서 death 사형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전후 문맥을 좀 본다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And what shall I propose on my part? 그럼 저는 무엇을 제안해야 할까요? A man of essence, 아테네 사람들. Clearly, 확실히. 뭐가 끊겼네요. 확실히, that, clearly that which is my due. 이것도 또 상당히 또 재밌는 문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제시해야 될까? I 주어 동사고, shall propose가 동사고, 다음에 what이 보충어죠. 그죠? 보충어고 on my part. 이건 역시도 보충어로서 이번에 부사가 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S가 있고 V 이것이 필수 요소. 그리고 선택적으로 보충어가 올 수가 있는데 보충어는 하나 이상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C는 선택적이다. C is optional. Optional이고 and can be more than two.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옵셔널할 수도 있고 둘 이상 올 수도 있다. 그리고 C가 될 수 있는 것은 C는 품사로서 ADJ가 오거나 ADJ, ADV 다음에 명사 Q가 오거나 전치사 Q가 오거나 절이 오거나 그래서 절은 C-U-S-E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그죠? 좋죠? 보기 좋죠? 예쁘죠? 그러면은 자 주어고 shall propose가 동사고 what이 보충으로서 명사 C로서 명사가 온 거고 이거는 C로서 전치사구가 왔죠. C로서 P가 온 거고 다음에 clearly that which is my dear clearly that which is my dear 이거 무슨 뜻이죠? Clearly that which is my due. And what is my due? 이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일단 이것이 주어일 수밖에 없네요. 주어일 수밖에 문장 구조상으로 V이고 다음에 이거는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왔죠. 명사구가 왔고 이것은 보충으로서 부사가 와 있는 경우 그럼 that which가 주어인데 that which가 that which가 and what shall I propose on my part? Clearly that which is my deal. That which 이건 저는 사실 뭐라고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놓겠습니다. 뭐 굳이 분석해 드리면 어떤 요소가 나올 텐데 일단 빼놓을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비슷한 게 나올 때 그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and what is my due? 그럼 내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what return shall be made to the man who has never had the wit to be idle during his whole life? 어떤 return이 어떤 보상이 shall be made to the man? shall be made라는 이게 동사구로서 주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to the man. 그리고 전치사구 여기가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로서 보충어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C 있고는 P입니다. 그럼 이 P만 따로 떼서 한번 보자는 거죠. P만 따로 떼서 보면은 전치사는 to고 to 더하기 명사구가 있고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명사구는 일단 더라고 하는 꼭 와야 되는 관사가 왔죠. 그죠? 수식어로서 관사가 왔고 더하기 명사는 man입니다. 명사가 나왔죠. 더하기 did 수식어가 와 있는데 이번에는 절이 와 있죠. did 수식어가 절이 와 있는 경우. 그럼 이 절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절이 후이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와 있고 그리고 주어도 와 있습니다. 그 접속사와 주어를 합친 것이 바로 후죠. 그렇죠? 이때 접속사는 문장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동사가 has never had the wit. The wit to be idle during his whole life 있는데 동사구가 has, have, had 이 부분이 동사죠. 어디 있나요? 여기 와 있구나. 이게 동사. 이게 요 동사란 말이죠.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로서 뭐가 와 있느냐니까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여기 m이 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번엔 이 m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m만 따로 떼서 보면은 the wit to be idle during his whole life잖아요. 당연히 앞에 수식으로서 꼭 와야 되는 관사가 와 있죠. 증관사 뜨고 와 있고 다음에 당연히 또 꼭 와야 되는 명사가 와 있고 이번에 또한 수식으로서 절이 와 있는 거죠. 경우죠. 2절하고 2절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2절은 이렇게 접속사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접속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고 2절 이거는 접속사 없이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종속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절만 따로 떼서 보죠.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주어는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가로를 쳐서 표현하겠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이유가 동사에 to를 붙이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v가 equal가 to v가 된 거죠. to v로 시키면 이거는 절이라는 거. 이게 종속되어 있는 절이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죠. 이게 동사고 다음에 idle이 보충어죠. c가 보충어로 와 있는 경우 이번에 형용사로서 보충어가 있습니다. adj 와 있고 그런 다음에 during his whole life 전치사구 와 있죠. 이거는 이제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이걸 부사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A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죠. 그냥 뭐 하나라도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생각이 될 게 하나라도 없으면 더 좋으니까 그냥 P가 와 있다. 보충으로서 와 있다. 보충과 두 개 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C1이고 이건 C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간단하죠. 그죠? 접속사와 주어는 생략돼 있는데 생략되더라도 이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주절의 주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접속사가 없더라도 to가 있으면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의 평생 동안에 깨어름이라고는 몰라 has never had the wit to be idle during all his life. 그러니까 평생 동안 깨어름을 부릴 만한 그런 재주가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될까요? 이 말이죠.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이겠죠? But has been careless of what the many care for. But has been careless of what the many care for. Wells and 쭉쭉쭉쭉 나가는데 But 접속사가 있고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절의 주어가 같단 말이겠죠. 그리고 has been이 동사 구이고 careless of has been careless of 이걸 뭐라고 할까요? has been careless of 그냥 이게 둘로 떼기가 참 애매한 형태이긴 한데 careless has been, he was careless 그냥 이걸 동사로 할게요. 완료조동사 be careless of 자체가 하나의 동사로 생각합시다. 그럼 간단하겠네. 이걸 동사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be careless of가 하나의 동사다 생각하면 되죠. 이게 동사예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에 완료조동사가 붙어있는 거죠.
현재 시제 완료 조동사 동사 합해서 동사구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절. 이게 보충어입니다.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그럼 이 절을 한번 볼까요? What the many care for? The many 여기가 일반 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어고 동사가 care for 자체가 동사라고 보는 거죠. 이거 자체가 동사다. 앞에는 세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되었고 뒤에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보충어예요. 동사의 보충으로서 이번에는 명사구가 왔는데 명사구와 접속사의 역할을 합쳐놓은 단어가 왔죠. 그게 what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했던 것이 뭐냐니까 wealth and family interest and military offices and speaking in the assembly and 뭐 쭉쭉쭉쭉쭉쭉 이런 것들. 그렇죠? 업무와 뭐 모략과 뭐 국회의원 스피킹 인더 어셈블리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밀리터리 오피스가 되는 거는 국방부에 취직하는 거고 뭐 등등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었지만 전체 인생을 전혀 게으름 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겠습니까? And what is my due? 그럼 나의 due, 내 의무는 무엇인가요? 혹은 내 목은 무엇인가요? 나의 목, share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구조가 이어진다는 것. 뚱뚱뚱뚱 이제 이런 식으로 땅땅땅 문장이 이렇게 계층이 딱 보여지죠. 계층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번 에피소드 이제 뭐가 반복이라고 할까요? 저기서 한 문을 넣네요.